끝나지 않는 과제, 쪽지 시험, 실습, 반복되는 밤샘, 컨퍼런스, 외로운 학교 생활. 옆을 보지 않고 왜 두려워하고 있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를 응원하는 동기가 있는걸? 힘들고 지칠 땐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 전문적인 그리고 전인적인 간호를 배우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걸.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나의 진정한 꿈을 찾은 것 같아. 간호가 미래다. 코람데오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희는 유널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드디어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현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어제 방학한 것 같은데 벌써 개강이라니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그쵸. 학기는 길고 방학은 짧다. 그렇지만 이런 아쉬운 마음은 접어들고 저희가 이곳 미디어센터에 모았는데요. 지현 씨, 여기에 왜 왔을까요? 바로 오늘은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그리고 걸어갈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한 몇 분 정도 저희가 모시기로 했죠? 오늘 바로 저희가 두 분이나 모셨는데요. 정말 궁금하시죠? 벌써 기대가 되는걸요? 유널스 첫 시작을 여는 손님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20학년도에 고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수술실에서 근무 중인 이경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바로 영상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의 힌트는 바로 16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16학번 선배님이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경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오늘 근무하고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16학번 있고 여기를 졸업해가지고 바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발령지를 수술실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스크럽 간호사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 바로 졸업하신 다음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가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보건병원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다른 데를 가보기보다는 일단 임상을 경험해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병원들을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부산에 대학병원이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그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자대가 그나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병원 하나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병원 딱 서류는 하나만 내신 거예요? 네, 서류도 하나만 냈어요. 그러면 원래 학부 시절부터 특수 파트인 수술실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원래 관심 있던 분야가 있으셨나요? 관심 있던 분야는 그 신경계 중환자실이나 병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수술실에 보내주셔서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술 실습하다가 이제 수술 기구 준비하시던 선생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수술실 간호사의 그 업무 루틴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병원마다 수술실이 좀 다 달라서 저희 병원 수술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각자 청소 구역 있어요. 청소 구역에서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어떤 수술에 들어가는지 수선생님께서 어레인지를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수술에 필요한 기구들과 준비물을 챙겨가지고 각자 맡은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누구는 스크럽 간호사고 누구는 서큘레이팅 간호사로 첫 수술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수술이 끝나면 이제 그 청소를 하고 그 다음 수술에 어레인지 된 거를 보고 또 다음 수술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 수술실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과 또 힘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좋은 점은 일단 데이가 출근 시간이 동동은 6시다. 근데 저희 수술실은 정규 시간이 8시지만 일단 7시 한 10분쯤에만 가면 된다는 좀 인정, 8시간 정도 늦잠 잘 수 있다는 인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수술실 업무를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점. 힘든 점은 4년 동안 배웠던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업무가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새로운 수술을 계속 배우게 되고, 아직도 저도 배우는 도중이라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든 점은 이게 수술실이 3등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브닝도 하고 나이트라고 불리긴 하지만 일단 당직도 합니다. 그래서 3등식이지만 3교대를 하는. 그리고 당직이 그 나이트는 8시간 근무잖아요. 당직을 하면 16시간,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날 오프를 주기는 하지만 좀 연봉이랑 비슷하게 몸은 힘들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져 있기는 한데, 주 40시간 정규 근무를 하고 나서 12시간이라는 오버타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저는 오버타임을 하고 나왔고요. 일주일에 12시간씩 거의 채워서 오버타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힘듭니다. 여러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네요.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유달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유달스 하시면 예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유달스 예스. 1951년 설립되어 부산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평생을 사랑으로 섬겨온 고 장기려 박사님이 세우셨는데요. 장기려 박사님이 국내에서 최초로 성공하신 수술은 무엇일까요? 1번 간 이식 수술, 네, 2번 위 절제 수술, 3번 유방 수술, 4번 갑상선 수술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이요. 맞습니다. 네, 장기려 박사님은 59년 국내 최초로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하셨고, 79년에는 사회봉사 부문에서 왁사인사회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멀쩡한 수술실 간호사답게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이제 정답을 맞추신 선생님께 100만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선물을 저희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졸업하신 선배님으로서 후배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병원을 선택을 했지만 병원 말고 보건소나 산업 간호사나 다른 길을 가시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굳이 병원에 와서 꼭 경력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가지지 말고 자기 원하는 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미디어 센터 열기가 후끈후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선생님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다음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아동 간호의 전설이죠. 아동 간호는 내 손 안에 있다.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조헌아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 어딜까요? 네, 맞아요.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건물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맞아요. 여기 귀중한 분을 만나러 여기 왔죠? 한번 저 따라오실래요? 바로 여기에요. 네. 아주 귀한 분이시죠? 조은아 교수님을 뵈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노크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유널스 첫 번째 진행자 이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누구 교수님의 연구실인데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주세요. 첫 번째, 아동 간호의 전설. 두 번째, 양육의 달인. 세 번째, 카리스마의 소유,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네, 소개합니다. 소은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지금 시뮬레이션 기간인데도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계실 텐데 교수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제일병원이라고 여성 전문병원으로 분만율이 가장 높았던 지금 사실은 이제 병원이 아쉽게도 문을 닫았어요. 그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학교를 거쳐서 우리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며 또한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호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변에 저희 사촌 이모님이 간호사셨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제가 그 간호학과를 사실 꿈꿨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과를 정하는 것부터 사실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문과를 가냐, 이과를 가냐. 이과를 가면서 과를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실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아, 간호사라는 거를 저한테 꿈을 주시더라고요. 꿈을 주셔서 간호학과에 오게 됐고요. 글쎄, 사실 저는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호사된 교수님 정말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졸업 후에 이제 삼성그룹의 기업병원인 삼성제일병원에 근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어떤 분야로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고요. 실은 저는 이제 무교대학병원에 남아있고 싶지가 좀 않았어요. 좀 우아 중심인 병원에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을 그 당시에는 삼성제일병원이 난임이나 불임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또 분만율이 우리나라 최고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케이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입사를 하고 갔더니 신생아실이 100배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실에서는 원없이 아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원래 신생아 중환자실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정상아동을 좀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 신생아방에 있다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게 됐죠. 너무 멋지십니다, 교수님. 혹시 교수님, 네. 그 소문 들으셨는지? 무슨 소문이요? 이제 아동 간호하면 조은아. 조은아 교수님이라며? 아동 간호. 이 소문이 너무 자자합니다. 지금 아동 간호를 전문적으로 네. 배워오셨고, 이제 가르치시는데, 아동 간호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나 그런 소명이 있으실까요? 소명이라고 하면, 제가 가르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라도, 아, 아동 간호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좀 아동 간호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아동 간호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네. 저희가 성인에서 배우는 거랑은 또 다르게 질병도 그렇고 정태 생리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임상이 막상 되면 아동 간호사가 아니라 다른 곳을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누구든 어떤 임상이 되든 이제 그 속에서 아동 간호라는 간호 현장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좀 보람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아동간호는 그냥 간호사가 잘한다라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동간호를 잘하려면 부모와의 파트너십이 너무 중요하고 부모와의 어떤 아이를 돌보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아동이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동간호를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아이와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 혹은 가족과의 관계를 얼마나 파트너십을 정말 결속력 있게 다져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과목이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동 간호가 질병도 진짜 많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많은 이론 시간 속에서 아동 간호가 좀 이런 것들이 가족 중심의 돌봄이라는 거를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호자와 또 환자와 의료진 간의 그런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너무 인상이 깊었네요. 아,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시뮬레이션 실습이었잖아요. 아, 저는 거기서 이제 명언이 너무 생각이 지금 막 나는데요. 임상에서 중요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심음? 태음? 바로 부모의 소리다. 아, 정말 여기서 너무 전 인상 깊게 너무 마음에 와닿은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생아실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화나 아니면 환자분 있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포기하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의료진이 다 포기를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키겠다. 물론 이제 후유증을 많이 갖고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님 품에 이렇게 갔잖아요. 저희 되게 오래 있다 갔거든요, 그 친구가. 뇌성마비까지 왔는데 부모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건지. 사실 아동간호는 아이에 대한 걸 가르치지만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간호학은 아이가 함께 있는 환경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원이 이제 서울에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시고 지금은 고신대학교 이제 아동간호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신데 서울에서 이렇게 먼 곳 부산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게 참 제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있는 학교를 좀 가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부산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딱 꼭 집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대학에, 부산 시내에 있는 다른 대학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는, 우리 아무래도 아동간호든 아니면 모든 전체 간호학과에서는 좀 시습병원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좀 제한점이 좀 줄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친구들이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회가 좀 된다 하면, 병원 있는 학교를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또 믿는 학교, 내 병원이 있는 곳. 그랬더니 이제 부산에 고신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딴 학교 사실 하나도 안 썼어요. 고신대만 썼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고신대학으로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약속을 받고 여기에 와있고, 또 그런 소명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보통 남학생들이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제대해도 여기 계실 거죠?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자신 있게 네가 군대 갔다 와도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몇 친구가 있어요, 지금.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없었다면 정말 너무 눈물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저 유널스를 시작해 볼까요? 또 뭡니까? 저희가 이제 유퀴즈 이제 프로그램 이제 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 세 가지 이렇게 이거 못 맞추면 저기 뭐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맞추시면 맞추면 100만 원 주시는 거죠? 100만 원의 가치의 작은 소정의 선물을 저희가 살짝 준비해 드렸어요. 알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 되셨나요? 하고 못 맞추면 어떡해요? 아, 못 맞추면 상관없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이 부담감이 있네요. 못 맞추면 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You nurse? Yes. 네.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 이제 주제를 이제 먼저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에 관련된 거고, 고신대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동 간호 관련된 이제 통계 그런 질문입니다. 너무 편하게 맞추시면 되고 그렇게. 아, 틀리면 근데 창피하잖아요. 아닙니다. 못할 수 있어요. 나 교과목에 대한 지식분이 없어요. 아무거나 이렇게 제가 유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아, 참.
의식해도 풀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네. 어, 그럼 저는 그냥 교수님을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질문. 자, 이제 질문 네. 나갑니다. 저희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네. 교신, 교수님 중에서 네. 세 번째로 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누구세요? 세 번째요? 하나, 둘, 셋. 조은주 B 교수님. 오! 맞추셨습니다. 네, 네, 네. 역시 교수님.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제일 영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아,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역시 여기 너무, 아, 너무 멋있으시네요. 네. 그럼 저희가 나중에 따로 네. 소정, 100만원 네. 가치의 소정 상품을 네, 네,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저희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학교에 제가 항상 듣는 소리가 있어요.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을 좀 뭔가 다르다? 우리 학교만의 저는 독특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긴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학생들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한번 좀 고신대학, 간호대학 색깔로 한번 물 들어보고 물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마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실 거예요. 매력이 있죠. 네네. 우리 학교만의 어떤 매력들. 막상 또 이곳에 들어오면 또 간호학과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대학에 가면 고등학교 4학년이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3학년에 이미 졸업을 했는데 1학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 4학년 실습을 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어려움들도 있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 왔다 간호학과에 그리고 여기를 나가서도 참 잘 살 거다 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가끔은 어떤 이제 조별 과제나 이런 걸 하면서 자기 때문에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서로 격려해주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은 우리 간호대학에 오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재학생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본인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셨나요? 교수님의 사랑이. 네,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너무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은하 교수님과 함께한 윤활수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교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습니다.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얼어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미디어센터에서 함께한 이 시간들 어떠셨어요, 은정씨? 교수님 그리고 임상에 계신 선배님까지 간호사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널스들과 함께한 이 시간들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코너를 이끌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저희 옆에 이렇게 동기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이런 게 동기 사랑인가 느꼈습니다. 은정 씨는 어떠셨어요? 뭐예요? 갑자기 감동을 주시니 저 또한 동기의 사랑을 많이 느꼈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학우들을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힘이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지금까지 윤활수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2021학년도도 모두 파이팅! 지금까지 윤활수였습니다.